전과형이란 어떤 체질인지 강의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전과형의 실제 치료 사례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이번엔 이제 17살 먹은 여고생이 얼굴이 둥글고 입이 발달한 그런 전과형으로 생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항상 피곤하고 식후에 졸리고 변비가 있어서 내원을 했습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대변을 잘 소통시키는 그런 약을 투여합니다만 이 학생한테는 대변을 소통시키는 약이 아닌 비위를 운행시키는 약을 썼는데 대변 소통도 되면서 피로도 덜하고 식후 졸린 이런 현상도 없어졌다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학생의 생긴 모습에서 흠을 발견하고 그 흠을 보완해 주는 그러한 약을 투여하니까 인체가 정상적으로 잘 운행되면서 변비도 좋아졌던 것입니다. 바로 인삼 양위탕 감이방이라는 약인데 이 약은 한의학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이 약으로 변비가 풀렸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의 생긴 모습이 얼굴이 둥글고 입술이 두툼하게 생긴 전과형이라는 차원에서 이 운행이 잘안 되는, 비위가 잘 운행이 잘안 되는 체질이라는 차원에서 이 약을 썼다 하면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썼더니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개선되는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흠이나 체질적 특징을 보완해서 자연스럽게 증상이 완화된 경우였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또 어떤 체질을 지녔나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얼굴이 둥근 전과형이고 입술이 두툼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개 이런 모습을 한 사람들은 언제나 위장의 약점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맥을 보니까 맥도 비위가 운행되지 않는 그러한 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맥이라든지 나타난 증상이라든지 체질을 보아서 그 흠을 보완해 주는 인삼 양위탕 감이방을 투여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학생은 입술이 발달되고 입술이 잘 벗겨진다고 했어요. 입술이 벗겨진다는 얘기는 그것을 봐달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런 흠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 나를 치료해 주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 학생이 밥 먹고 졸립다, 항상 피곤하다, 변비가 있다는 것은 이 입술 보고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신호가 켜졌는데 그것을 잘 모르면 그 의사는 그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흠이 드러났을 때는 그 흠을 딱 캐치해서 아, 이것에 의해서 병이 왔구나 판단해서 인삼 양위탕을 투여했더니 변비가 풀리면서 식후에 졸린 현상이라든지 피곤을 많이 느끼는 것이라든지 입술이 벗겨지는 이런 현상들이 다 좋아졌던 것입니다. 네, 한창 수험 생활을 할 때라서 보다 불편했던 증상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참 수험생활, 고등학생이면 다뭐 거의 수험생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때는 움직이는 것보다도 앉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얼굴이 둥글럭하고 입술이 두툼하게 생긴 이런 사람들은 위장장애가 잘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풀어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학생도 식후에 졸립고 특히 점심 먹은 다음에는 너무너무나 피곤하고 졸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반드시 그 수업 시간에 존다고 했습니다.
항상 더부룩하고 트름도 많이 나오고 잠잘 때 침을 흘린다고 그랬습니다. 엎드려서 자면서 침을 흘린대요. 책에다가. 얼마나 창피합니까? 한참 예민할 나이인데 1년 전서부터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변비가 생겼고 아랫배가 차고 이상하게 과자가 그렇게 맛있어서 과자를 많이 먹는데요. 생리주기가 불규칙하고 생리전 몸살 기운 같은 이런 현상도 자주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대개 이렇게 얼굴이 둥글럭적하고 입술이 두툼하고 살집이 있는 그러면서 하체가 발달한 사람들이 생리전 몸살 같은 이런 현상들이 잘 나타납니다. 이것은 비위에서 운행이 안 되고 자궁에서 제 역할을 못해서 다리 쪽으로 자꾸 정체되어 쌓여서 다리가 굵어지고 엉덩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쌓이는 자꾸 든든해지는 것 같은 학생들은 그 몹시 아주 싫어하죠. 네. 아주 그게 고민이 돼요. 네. 자기가 앉아서 오래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음부가 가렵고 황색 대야, 냉대야가 어린아이인데 몇 살 안 된 고등학생인데도 흐른다고 그랬고 손발이 차고 발이 저리고 어깨 통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잘 때 침을 흘리는 증상도 진단 시 참고할 만한 내용이 되는군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네. 잠잘 때 침을 흘리는 것은 큰 병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잠잘 때는 충전시키는 때입니다. 그런 때 방전이 되는 현상이 밤에 오줌 싸는 거, 밤에 침 흘리는 거, 밤에 땀 흘리는 거, 밤에 소변 자주 보는 거, 잠 못 자는 거 이런 건 다 방전이 되는 거예요. 밤에 충전이 돼서 그 다음날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치료해 줘야 됩니다. 이 학생이 잠잘 때 침을 흘린다는 것은 상당히 큰 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주로 치료해 줬고 더군다나 어린아이가 냉대아가 나오고 아래가 가렵다는 것은 바로 비위에서 운행작용이 안 돼서 밑으로 진액이 새는 것이고 진액이 새니까 습해지고 거기에 균 같은 게 생겨서 가려운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럴 때는 부인과를 가는 것이 아니라 비위를 좋게 해주는 치료를 해서 진액이 제 자리를 가도록 해주면 네. 냉대아가 없어지면서 저절로 아래가 가렵거나 습한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몸도 따뜻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이상한 것은 이 어린아이가 과자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이거 먹는 습관이 이 약을 먹고 나서 없어졌다고 엄마가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같은 약을 또 20첩 투여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땀도 살짝 흐르면서 식후 졸리지도 않고 너무나 피곤을 많이 느꼈는데 피곤도 덜하고 입술 벗겨지는 것도 없어졌으면서 배가 따뜻해졌고 손발이 따뜻해서 순환이 잘 되는 느낌이 들고 변비도 해결됐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비위를 운행시켜서 몸도 따뜻해지고 또 변비까지 치료한 사례였습니다. 이제 다음 사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박사님, 이번엔 어떤 사례인가요? 네, 이번에는 이제 중년 여성인데 무릎과 허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관절이 욱신욱신 곪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심하다고 했습니다. 통증이. 그런데 이 사람은 얼굴이 둥근 정과형으로 생겼어요. 얼굴이 둥근 정과형은 십전 대보탕이라는 약이 이 사람한테 보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40대
후반의 중년 여성입니다. 그래서 흠을 보완해주는 십전대부탕 가감방을 썼습니다. 십전대부탕에다가 우술, 두충, 모과, 속단 같은 이런 약을 가감해서 약기운을 허리, 다리로 끌어내려주는 이러한 약을 썼더니 곱는 듯한 통증, 무릎의 통증, 고관절의 통증이 그렇게 오래 고생했었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분도 전형적인 정과형 체질이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정과형 체질로 본 겁니다. 그래서 정과형으로 생겼고 나이가 49세라는 50대 초반의 나이, 중년 나이라는 거. 이제 49세라는 나이가 여기에 매워한 나이입니다. 여성은 77이 49에 생리가 가면서 자궁의 기능이 급격하게 약화가 되는 것이 49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묘한 나이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성은 얼굴에 살이 있고 둥근형이면서 약간 하맸고 뼈도 굵고 입술은 약간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형들은 바로 냉한 체질입니다. 얼굴이 하맸다는 것은 바로 몸이 차서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입술이 삐뚤어졌다는 것은 비위에서 운행작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게 삐뚤어졌다는 것은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또 못 먹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입술이 삐뚤어진 것은 비위가 잘 운행되지 않는다고 한의학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입술이 삐뚤어진 것조차도 흠으로 보는 것이 한의학적인 진단법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관점은 바로 부분과 통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부분과 통체 그중에서 통체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49세라는 연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이 연세가 되면 자궁이 시들면서 허리 다리병이 자주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왜? 허리 다리는 혈이 관장하는 곳입니다. 혈이 관장한다는 것은 자궁이 시들어가면서 혈이 부족돼서 여러 가지 병들이 올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보혈을 시켜주고 음양기혈을 돋궈주는 바로 정과형의 기본약인 십전대부탕 가감방을 투여했더니 그렇게 심하게 골마 터지는 것 같이 아팠던 그러한 통증이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다른 불편한 증상들도 같이 좋아졌던 것입니다. 정과형이란 생김새적 특징과 49세라는 나이까지 고려하셨는데요. 어떤 증상들이 있었나요?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죠. 우측 무릎과 고관절이 곰듯이 욱신욱신 쑤신다. 이게 주소증입니다. 이걸 오래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뭐 양방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받았는데 안 됐다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허리가 아프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호소를 했습니다. 치료 결과와 원리도 좀 궁금한데요, 박사님. 네, 감히 십전대부탕을 투여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이가 49세라는 자궁이 시들어가던 그런 나이라는 거, 갱년기 증상이 시작될 수 있는 나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생긴 모습이 둥근형으로서 정과의 기본약인 십전대부탕을 선방한 것입니다. 네. 이 사람은 이것을 투여 후 10년 넘게 무릎이 아프지 않았고 이 약을 투여했더니 허리의 통증도 좋아지고 계단 오를 때의 무릎의 불편함 등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모든 결과는 바로 나이가 굉장히 중요했고 정과형이라는 체질이 중요했고 그런 것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십전대부탕을 가감해서 투여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전과형의 체질과 나이까지 고려해서 치료한 사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과형의 체질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